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3일 연중 제32주간 수요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환자는 중풍병자와 나 환자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프리카에서 보름 동안 강의,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해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관절이 안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목욕탕을 갔습니다. 뭐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목욕탕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제일 좋은 버시기도 하고 저의 안식처이기도 한 곳이 목욕탕입니다. 뜨끈한 열탕에 들어앉아 뜨거운 물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묵주기도 5단 바치고 나오면 천근 만근 같던 몸이 새처럼 가벼워서 하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자마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뭐 여기 뭐 평창 아니면 영월로 가는데 시골이라 탕 안에 사람이 많아야 뭐 5명,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날도 손님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풍으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분이 3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중풍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중풍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나병입니다. 요즘은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분이 나병을 일으키는 균을 발견해서 지금은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이라고까지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 한센병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계, 기도, 피부, 눈, 코까지 두꺼비에 두들두들한 등껍데기 같은 육아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두꺼비를 나흘마라고 부르는데 한센병 증상이 두꺼비 등껍데기 같다고 하여 나흘마의 첫자를 따서 두꺼비라는 첫자를 따서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나병이 발병하면 감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의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코가 없어지거나 손발이 썩어 없어져도 환자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나병은 인간 서로 사이의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나병은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서 더욱 흔하게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나 환자들은 격리해서
촌락을 이루고 그들끼리만 살았죠. 우리 수원교구에서는 안양 나자로 마을에 나환자, 지금 돌아가신 이경재 신부님께서 나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곳에서 나환자촌을 이루고 살았죠.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하와이에서는 다미안 신부님도 몰로카이 나환자촌에 들어가셔 사셨습니다. 나환자들만이 살고 있는, 가보면은 이렇게 절벽으로 그 섬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납병이 걸리면은 거기다가 몰로카이 섬에다가 하와이 그 섬에서 몰로카이 섬까지 배를 실어서 그곳에 던져 놓았죠. 한 700명 정도의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몰로카이 섬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로 이들을 간호하고 집을 지어주고 또 세상을 떠나면 무덤을 만들어 주었던 다미안 신부님도 결국은 납병에 전염되어서 33살에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49살에 얼굴, 손가락, 눈까지 감염되어서 돌아가셨죠. 저도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신부님의 발자취를 하루 종일 걸어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지금은 하와이 그 시청 앞에 다미안 신부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하와이의 수호 성인으로 하와이에서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환자들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로카이 섬에서 다미안 신부님을 만나러 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2012년 현재 만성 나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8만 9천 명. 굉장히 이제 나환자들 거의 이제 없는 거죠. 그만큼 깨끗해지고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죠. 또 새로운 감염자는 23만 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해갖고 거의 완치 단계까지 0.01%까지 지금 완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감염은 대부분 지금 현재는 16개 나라에서 나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중 절반이 인도의 빈곤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1,600만 명의 나환자가 나병에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의 경우는 200명이 매년 나환자가 생기고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20명 정도의 신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위생 상태가 참 좋은 나라죠. 아주 복원이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갈릴레와 사마리 사이 지역은 정말 황폐하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철판으로 지붕을 씌우고 사는 아랍 사람들이 드문드문 눈에 띕니다. 어쨌든 2000년 전에는 이게 1850년에 이 균을 발견하고 치료약이 거의 뭐 나온 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2000년 전에는 치료약도 없이 눈이 썩어 없어지고 코도 썩어 문드러지고 손발도 썩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런 나환자 10명이 함께 뭉쳐서 떠돌아 다니는 것은 아마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환자들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한꺼번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 날뛸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소리를 지르면서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나머지 아홉 명의 나환자가 다시 나병이 발병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당에 미사 참여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당, 저도 어렸을 때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보다는 간구 기도가 많았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의심도 있었고 신앙의 혼란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성당 열심히 다니는 교우들,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간구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 냉담하던 사람들도 암에 걸리면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유가 되고 나면 다시 성당 발걸음을 끊고 신앙생활을 등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세상적인 고민,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육신은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꾸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주위에 아픈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불쌍해서 도와줘도 그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라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나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와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9명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머리 검은 짐승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인간의 실망 때문에 그런 섭섭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저 가끔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분노할 일도 화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고통스러운 사람,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팔이 오그라든 사람을 용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사랑의 길을 꿋꿋이 가셨죠. 우리도 그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착한 종이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중풍도 나병도 아니지만 현대 최악의 병인 HIV, 선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잠비아 어린아이를 위한 나파엘의 집에 해외 선교 담당 주교님하고 함께 방문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주 전 일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번 아프리카 선교사 다큐멘터리 제가 제작하는 가운데 작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수녀님인 마들렌 수녀님께서는 벌써 아프리카에 가서 사신 지 20년이 넘죠. 거기에 빈민촌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다가 의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 진료소는 잠비아 수녀님한테 넘겨주고 정말 담이한 신부님 같은 마음으로 이 HIV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 씻겨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특별히 영어 공부도 직접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그 영어로 그 사실 잠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우리 마들렌 수녀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제자 선교사 수녀님 선교사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함께 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이 세상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다. 중풍 환자나 나 환자나 이제는 뭐 그걸 이제 다 뛰어넘어서 이제 또 새로운 아주 나쁜 병이든 버림받은 사람들을 또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수녀님 모습 또 우리 그 친구들 모습 여러분들 함께 저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고 나는 그 10명 중에 9명에 속하는 그룹인가 1명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인가 나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번 하루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게 이제 우리 신부님들 또 우리 헬렌 미국의 헬렌 아트 팀들이 와갖고 요 벽면에 이렇게 그림 꽃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참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너무너무 들어가는 입구가 예쁘잖아요. 참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 침대도 잠깐, 아이 참 우리 수현님 정말 뭐 안에 들어가서도 한번 찍겠지만은 정말 이 누가 이, 마, 마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벽면에 꽃도 배명섭 신부님이라고 자기가 그렸다고 BMS라고 사인도 해놨네요. 지금 수원교구 율전동에 계시지 본당? 요걸 이제 저기 뭐야 여기 벽면에 꽃을 그려놨는데 우리 수녀님 잠깐 이리 좀 와봐 나와봐 이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달라고 신부님 사랑합니다 나를 꼬신 수녀님 울 신부님 예, 미모로 꼬셨어요 미모로 예. We would love to welcome and thank you our Bishop and Father Wang for gifting and supporting us of St. Raphael House of Love and Peace. Thank you. Thank you. Our Bishop, we are very happy to see you today here in Zambia. Bishop, you are only welcome to Mfrida and feel at home. Bishop, you are only welcome to Mfrida and see you at ho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are welcome. I happy to that. 눈 봐봐 눈 열리네. I love you so much too. 우리 수녀님이 우리 친구들이 옷을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입혀놨으면은 이거 치땡게 만들었잖아요. 치땡게. 아 이게 치땡게. 다섯 명. 누가 만드는 거야? 저기 여기 우리 여기 탱크 하우스에 또 할머니 살잖아요. 아. 할아버지가 서빙을 하거든요. 아, 그런 할아버지가 있구나. 아. Blue, green, and red. 우리 주교님께서 원래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 아이들 보고 라파엘의 집 아이들을 보고. 아, 그럼 다 쓰지 안 주면 섭섭해야죠. 그래서. 선물로 지금 요 옷은 또 여기 우리 수녀님들이 양로원을 운영하는데 큰 애들은 까만 거 큰 애들은 그냥 까만 거 준대요. 여기 아이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원래는 수녀님도 좋은 선물 받았네. 우리 수녀님 한국말 할 줄 알지? You don't speak Korean? No. 주교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이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